구독해주세요. 패닉룸 로비. 오, 더 패닉? 위층에 있나? 멍청하게 생긴 토끼 인형. 푹신푹신한 큐브 모양의 쿠션이다. 여기에도 이런 게 있군. 황금모래가 흐르는 황금색 모래시계. 우와! 물병. 물병. 겁나 커 보이는데? 가족 안건가? 어디 있었던 거야? 어허. 검은 구슬의 이야기, 물건의 설명, NPC의 이야기. NPC에게 친절을 베풀면 간혹 숨어있는 아이템이나 방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부엉이, 검은 부엉이는 주로 텔레포트의 역할. 그 외 부엉이는 보너스 상점, 시험관 역할을 합니다. 변신 카드? 특정 엔딩. 그 토끼 아주 귀엽지 않아? 검정색인데? 위로 올라가 보죠. 황금 의자, 달콤한 체리. 이곳엔 책이 아주 많아. 그리고 손님과 친구들을 위한 커다란 테이블과 먹을거리가 있어. 저기 책들 네 마음에 드는지 한번 살펴봐. 검은색이 하는 얘기도 좀 들어보라고 했었으니까. 마카로, 쿠키, 마시멜로. 애는 누구지? 에바, 당신 혹시 꽃게 못 봤어? 그렇군. 나 미로에서 꽃게를 잃어버렸는데 말이야. 여러 친구들한테서 꽃게가 미로의 막다른 길에서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서로 하는 말이 제각각인지라 미로의 어떤 막다른 길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찾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나왔어. 네가 만약 미로에 갈 일이 생긴다면 혹시 좀 찾아봐 주지 않을래? 이렇게 퀘스트를 받아 내놔요! 아니,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야. 꼭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시간이 좀 난다면 찾아봐 달라는 거지. 내 꽃게가 지금쯤 많이 배고플 텐데. 꽃게? 재떨이다. 나도 가끔 담배를 피운다.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책이 책을 못 읽잖아 이러면. 어? 황금색 일기장 가져가. 볼 수가 없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약간 살짝씩 공통점이 있는 방이에요? 뭔가? 그쵸? 왼쪽 오른쪽 약간 비슷한 느낌이. 다시 한번 봐봐야겠다 도움말. 무슨 말이지? 그 변신 카드를 해당 캐릭터한테 만약에 썼을 때 다른 애들은 엔딩을 못 본다 이 말인가? 나는 피아노 실력이 꽝이야. 하지만 자네는 정말 소질이 있어 보이는데? 나한테 취미로 배워본 적 있다. 앉아볼까? 에? 아는 곡이라곤 이런 것들 뿐이군. 어느새 저 옆자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사람들로 떠들썩하다. 내 곡이 마음에 들었던 걸까? 적당히 쳤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다. 들썩들썩해졌어. 자네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데? 아, 오랜만이야. 노란 눈의 그 친구는 피아노를 영 칠 줄 몰라서 말이지. 피아노뿐이겠어. 글도 못 써, 그림도 못 그려, 조각도 못하지. 할 줄 아는 예술이 하나도 없어. 아,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는 예술을 미칠 듯이 동경하고 있어. 저 위층 오른쪽 방엔 그 친구가 열심히 모은 레코드판이 가득하지. 뿐이겠어. 제칸에 뭐 좀 부린답시고. 이것 좀 봐. 자네도 이곳에 오자마자 알겠지만 눈이 엄청 아프다고.
모두 다 황금으로 치장했어. 뭐든 과한 건 안 좋은 법인데 말이야. 우리 말이 좀 길었지? 자, 선물이야.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예쁜 것이지. 황금색 티아라를 얻었다. 그럼 수고해. 우린 여기서 차를 마실 거야.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였구나. 저 뭔가 들고 있는 것 같긴 했었는데. 어디 보자. 황금색 티아라? 그리고 황금색 모래시계?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황금색 일기장? 어디 보자. 티아라는 왕관 같은 거죠? 머리에 쓰는 거. 아, 저 부엉이인가? 자네는 약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그래 보인다고. 저 말의 의미는 평소에 약간 약 같은 거 되게 많이 챙겨 먹고 그런가 본데? 아내가 좀 약간 챙겨주고 그랬긴 했어요. 비타민 같은 거. 부엉이는 안경을 부리로 올렸다. 부엉이는 특정 아이템을 모두 모아오면 보너스 카드로 바꿔준다고 말했다. 보너스 카드? 알 수 없는 글이 쓰여져 있는 종이. 어? 빨간색 물감? 어? 여기서 빨간색 물감을 얻었네요? 오른쪽 아래도 똑같은 길이겠지? 아! 다른데? 별건 없다. 황금색 소파. 쓰레기통을 뒤져보니 뭔가가 있다. 변신 카드를 얻었다! 따단! 변신 카드. 변신 카드는 대체 뭐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세계 종이학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어! 이것 때문에 빨간 물감이 있는 거 아니야? 난 저런 이상한 세계 종이학과 놀고 싶지 않아. 하늘색이라니 이상해. 으악. 정말 역겨운 세계 종이학이야. 저런 이상한 종이학이 여기에 있다니. 난 왜 빨간색이 아니지? 내가 하늘색이라 다른 녀석들이 자꾸 괴롭혀. 이봐, 혹시 날 도와줄 수 있어? 그래, 고마워. 보다시피 난 빨간색이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날 빨갛게 물들여줄 빨간색 물감을 찾아주지 않겠어? 빨간색 물감은 모든 층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있잖아, 지금 갖고 있는데? 고마워! 바로 그거야! 신난다! 고마워. 선물로 그 노란 눈의 친구에게 훔친 이 예쁜 황금색 사탕을 너에게 줄게. 황금색 사탕을 얻었습니다. 이제야 괜찮아졌네. 이제야 예쁜 색이 됐네. 빨간색. 봐, 어때? 괜찮은 친구들이지? 네, 일단은 변신 카드? 이거 변신 카드가 뭐지? 변신할 수 있나? 위로 올라가 보자.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응? 때론 암호를 풀기 위해서 많은 단서, 아이템들을 찾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들을 확인해보고 단어를 조합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일이네요. 왼쪽 방의 암호는 미로와 미로 끝 서재에서 얻는 단서를 조합하여 풀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패닝룸 세계에선 여러 오브젝트들을 조사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변신 카드와 랩업 카드, 꿈의 카드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변신 카드는 누군가를 도와줘야만 얻을 수 있으며 만약 그럴 경우 또 다른 엔딩을 볼 수 없게 되었니 이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 상점 카드? 상점? 왼쪽 방은 내 침실이야. 들어가지 마. 오른쪽 방은 들어가도 돼. 오른쪽 방만 들어가. 둘 다 들어가면 안 되나? 들어가도 되겠지. 특정 모습? 저 그림 뭐지? 저 그림? 들어와버렸지롱 메롱. 이 방엔 왜 온 거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나가. 황금색 테이블, 재떨이, 녀석의 침대인 듯하다. 더블 사이즈 정도의 커다란 침대. 황금색 열쇠! 녀석의 알랑 의자다. 매우 크다. 이것도 황금으로 되어 있다.
그냥 나무. 암호? 암호? 1, 2, 3, 4, 5, 6, 7, 8, 9. 아홉 글자인데? 아홉 글자라. 추근기 작동이 안 되나? 잠깐. 밀리는 것 같은데? 그쵸? 일단 여기 봐봐야 돼. 이런, 이제 황금색 음악의 세상은 끝이야. 난 내 추근기와 레코드판으로 조금 더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다 망했지. 남아있는 거라곤 이제 망가진 레코드판과 쓸쓸한 추근기뿐. 저걸 어떻게 가야 되지? 뭔가 있나? 아! 밀어버렸어. 안 밀어줘 저기. 중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았다. 가자. 이 황금색 레코드판을 여기에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해볼까? 매우 옛날 노래인 것 같다. 어디선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특정 모습. 어디? 어디 문이지? 친구에게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따뜻한 주스 한 잔을 내고 싶지만 너무 바쁘지 않아? 네 기억을 찾느라 바쁘잖아. 그래도 많이 돌아온 것 같네. 잘 됐어. 소설가에게 머리는 중요하니까 말이야. 문이 열렸다. 아, 저기로 들어갈 수 있나? 일단 세이브를 하고 가는 게 안전하겠지? 가보죠. 아, 미루다. 버즐 좋아해. 저기 뭐지? 안녕하세요. 저는 눈바라기라고 합니다. 이 미로에는 무슨 일이신가요? 말수가 적으신 분이군요. 혹시 여기 어딘가 초콜릿 쿠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 없어. 그렇군요. 찾아야 되나? 에? 이거 뭐야? 뭘 봐. 가던 길이나 가. 벽이 또 으스러져 있는 곳이 있네. 우악! 뭐야. 숨겨지방이야. 클라시커가 왜 이 세계를 떠나는지 나는 알아. 여긴 너무 공허해. 그래서 패닉은 클라시커를 이 세계에 붙잡아두려고 했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럼 클라시커는? 너무 슬프잖아 그건. 숨겨진 방. 찢어진 황금색 종이가 떨어져 있다. 주워볼까? 응? 없어졌는데? 없지 않아? 키? 이게 키라니. 아, 이런 데가 숨겨진 방인가 본데요? 채셔. 어디 보자. 난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해. 그런데 왜 여기 있냐고? 여기까지 온 거야. 저기 로비 2층, 3층 같은 곳들은 패닉이 직접 해보겠다 해서. 내 실력을 안 믿는 거지 원. 초코 쿠키 보인다고요? 어디 있지? 아, 저건가? 일단은 아, 못 가.
으아, 이게 뭐야? 경호부엉? 와. 부딪히지 않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방을 주웠다. 이러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잡나 본데요? 그쵸? 그런가 봐! 뭐 얻었지? 가방 얻었지? 누구의 것일까? 위로 가볼까? 이거 숨겨진 방에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패닉? 어떤 패닉을 말하는 거지? 700년 전의 패닉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300년 전? 아니면 지금 패닉? 헷갈려. 뭔가 변신 카드 같은 거라도 있을 것 같았지만 없었습니다. 아, 이 근처에 이게 있네. 저기도 있다. 주워. 아! 줄 수가 없어? 이것은 그저 함정이다. 헐. 숨겨진 방 2. 으아! 이게 뭐야? 이게 꽃게인가? 생각보다 귀엽다. 꽃게는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오. 초콜릿 쿠키 부스러기다. 꽃게가 먹은 듯하다. 꽃게는 초콜릿 쿠키를 좋아하는 것 같다. 저기를 또 한 번 훑어봐야겠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니. 이쪽 뒤져보. 아, 안녕. 관상 볼래? 본다. 네 관상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이 크고 아주 착할 것 같네.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있고 벌레 하나 못 죽일 것 같은 천사표야. 어때? 내 말이 맞지? 나중에 명실상부한 유명인이 되겠어. 안녕하신가.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이라네. 이 미로 내가 설계한 거야. 내가 제작자지. 어때? 마음에 들어? 나 퍼즐 같은 것도 잘 풀어. 혹시 나중에 퍼즐 풀 일이 있으면 한번 나를 찾아보게나. 퍼즐이라. 그쪽으로 가볼까? 여기 왔던 곳인가요? 왔던 곳이야. 어디 보자. 이 밑에 있던 사람한테 가보자. 여기 있다. 본 적 있어? 에? 헐, 설마 그 꽃게 죽는 건가? 녹색 머리 친구를 찾아보세요. 오케이. 눈바라기의 말을 듣고 찾았나 보군. 초콜릿 쿠키를 떼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쉽잖아. 칼 같은 도구로 떼어내면 돼. 물론 난 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5층에 황금물병들이 가득한 걸 알고 있지. 예전에 이 패닝룸의 주인이 정원을 다듬고 나서 그 황금물병 안에 어떤 도구를 넣어두는 걸 봤거든. 어떤 물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5층 황금물병 중 들어있을 거야. 찾아봐. 다시 돌아갈 수 있나? 5층? 여기? 없어. 어? 반짝거리는 무언가! 정원용 가위! 이거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아래가 아니야! 위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대로 쭉 내려가.
여기 쪽이다. 이 정원용 가위로 조심스럽게 초콜릿 쿠키를 떼어봅니다. 초콜릿 쿠키가 떼어졌습니다. 망가졌다. 오케이. 여기 내려가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로 가가지고 오케이. 꽃게한테 줘보자고요? 안 되지. 하지만 세이브는 좀 나눠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보답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검은 열쇠? 네, 어떤 걸 여는 열쇠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검은 구역에서 주웠습니다. 검은 구역? 아, 이 패닝룸의 쓰레기장 같은 곳일 거예요. 더 패닝은 그런 곳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뭐 당연하죠. 애초에 다른 친구들도 잘 모를걸요. 그곳은 단지 별 볼 일 없고 좋지 않은 쓰레기장 뿐이니까요. 넌 왜 그곳에 있었지? 버려졌단 거 아닌가? 녹색 친구에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전 쓰레기를 좋아합니다. 쓰레기는 맛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구역에 자주 갑니다. 검은 구역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 네, 패닝룸 3층의 관상목들 중에 오른쪽 상당 구석에는 관상목이 없는 거 아시죠? 그것이 검은 구역으로 가는 출입구입니다. 3층? 이건 문인가?